웬일이야 네가 여긴? 성현이 데리러 왔습니다. 누구 맘대로? 성현이 가방 가지고 나와. 싫어. 나 할머니랑 있을 거야. 엄마 말 안 들어? 성현아, 할머니 방에 들어가 있어.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아시잖아요. 성현이 밖에서 안 재우는 거. 여기가 남의 집이야? 어디 감히 시애미 앞에서 애를 가로채? 낮에 저희 엄마 때문에 화가 나셔서 이러시나 본데 이러셔도 달라질 거 없어요. 성현이 문제는 저 누가 뭐래도 양보 안 합니다. 데려가겠습니다. 네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쳤니? 그렇게 잘나고 힘 있는 집안에서는 딸 교육을 이렇게 시키니? 시애미가 손주 며칠 데리고 있겠다는데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 그걸 빼가? 어머니. 네 어머니한테 가서 전해. 나한테 와서 사과하시라고. 뭐라고요? 내 아들을 그렇게 취급한 네 어머니더러 직접 와서 사과하시라고. 그전에는 내 손주 못 데려간다. 그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. 그만하시죠, 어머니. 어머니하고 그인 성현이한테 그러실 권리 없어. 뭐라고? 권리가 없어? 왜 없어? 성현이는 내 아들 핏줄이고 내 새끼야. 왜 우리가 권리가 없어? 왜 말을 못하니? 내 새끼한테 우리가 왜 권리가 없는지 말해보라고. 아시잖아요. 성현이 보통 집안 아이 아니라는 거. 성현이가 박씨 집안 핏줄이기만 하니? 한정욱이 한씨 집안 우리 핏줄이기도 해. 너는 그래봐야 애미고 그 집은 외가야. 법적으로 친권이 있는 내 아들 자식이야, 성현이. 어디서 누구한테 감히 권리가 있고 없고 그딴 말을 짓거려? 아빠로서 권리 있는지 물어보세요. 뭐? 너 그게 무슨 소리야? 직접 들으세요. 본인한테 성현이 아빠로서 자격이 있는지. 왜? 그깟 돈 때문에? 돈 있는 사람들은 핏줄도 돈으로 산다든? 나가! 더 이상 네 자식 앞에서 험한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! 어머니! 그리고 네 어머니한테 가서 전해. 와서 당장 나한테 사과하시라고! 내 아들 그렇게 취급한 거 머리 숙이고 사과하라고 전해. 제 어머니 사과할 일 한 거 없습니다. 뭐라고?